아, 오랜만에 왔다. 건전 잘 못해요. 어려워요. 리치도 못 잡는 칠다입니다. 잡은 적은 아니! 거봐요. 개못하죠. 잠깐만. 회피가 오른쪽. 두 대나 맞았는데요? 첫 번째 방에서 순식간에 다른 게임으로 바뀌는 아이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갓게임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것만 들면 갓게임 아닌가? 아, 난이도가 있어서 갓게임인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다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건전특 갓게임. 오디오 약간만 낮추자. 쟤 뭐야? 원래 저런 애가 아니. 건전 진짜 오랜만에 한다. 잘 잔다님 반갑습니다. 건전 비슷한 게임이 뉴클리어 손즈 정도 아닌가? 그거 완전 던전 원조 게임이던데. 아니 쓰레기 아이템 나왔잖아. 저도 안 가지는 거 나왔어. 와, 비빔. 안 돼. 아이, 비빔인 거 알고 왜 가졌어? 아니. 그걸 알면서 봤네. 킹가총. 아까 그 게임은 똥겜 판정 났습니다. 어, 나 초칩이다. 저거 좋은 거였는데? 아, 총알 일정 확률로 두 발 나가게 해주는 총이다. 총이 아니라 축복. 이 게임 원래 이렇게 하트 안 나오는 게임이었나? 쓸데없이 열쇠는 잘 나오네. 열쇠 이렇게 잘 나왔으면 1.5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층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상당 좋은 거 아니야? 상자에서 스노우볼로 나왔으니까 패시브 아이템 하나 나오겠다. 열쇠 왜 이렇게 잘 줘? 1.5층 갑시다, 가질 거.
열쇠 다섯 개 무엇? 이거 뭐더라? 블러디 구미리. 뭐야 뭐야? 뭐죠? 발사체가 낮은 확률로 폭수합니다. 와이! 쏟아보면 낮은 확률로 적에 나가는 거구나. 이 게임 깜놀 요소가 있네. 예. 일반 산탄총. 이거 팔자, 이거. 어떻게 버리더라? 야, 사. 사라고. 사라고! 사, 빨리. 말 걸어서 파는 건가요? 버리는 거 맞을 텐데. 너무 똥템이라서 안 사는 건가? 저기 안에 넣어야 되는구나. 역시 에임이 중요한 게임답다. 이거 사원 더 작동시킬 수 없나? 아, 되는구나. 좋아요. 일루미나티. 스노블러로 보스 땅을 가는구나. 커엽죠. 은근히 귀여운 게임이야. 난이도도 좀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간노블러 일 열심히 한다. 왜 아빠 났냐? 으아, 공포탄이 Q였나? 공포탄 버튼이 뭐지? 공포탄님 Q? Q군요. 쫄아서 썼다. 열쇠 또 나오네. 마인커터 재장 전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비밀방을 가자. 비밀방이 아니라 1.5층. 아까 어디였지? 이 게임에 패러디 엄청 많아요. 모든 패러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패러디가 많아요. 아까 어디 있었지? 1.5층 위치 기억하시는 분? 네, 슈퍼 미트. 여긴가? 아닌데. 아까 1.5층 어디였지? 여긴가? 아닌데. 템퍼레스팅. 일까? 여긴가? 아, 여기? 아, 여기네요. 아, 물이 없네. 물. 물. 야, 물 어디 갔어, 물? 소중히 하셔야 낫지. 아! 스노볼러로 재죠. 간노볼러가 이걸. 말가케님 반갑습니다. 간노볼러
슝. 과연 리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 리치 전에 죽을 수도 있지. 드래곤이라든가. 간노블로 좋구요. 근데 아이템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뒤집어졌지? 너무 멀리서 눌렀나봐. 와, 블러디 구메리가 세 발이 나가네. 셀리틀 코딩 반갑습니다. 아이템 잘 나온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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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으앙. 진짜. 내 체력 열쇠가 또 아니 여기 상점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하트 3개 열쇠 하나가 끝이야? 아저씨 장사할 거면은 어? 고생 좀 더 갖춰요.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더라? 에프인가? 아, 스페이스. 감사합니다. 옵션 들어가서 확인할 건. 아, 이거 블러디 구밀이 여러 발 나가는 거 개꿀인데? 아까 1층에서도 이걸로 잡았는데. 우와! 후! 실력겜! 아, 님들, 아, 이게 이제 실력입니다. 메가핸드 1.5층에서 뽑는 실력. 실력겜. 이게 여기서 나오네. 축복도 스택 꽤 쌓았고 열쇠도 안 모자라고. 와, 님들 살려줘요. 아이고야. 아이고, 엄폐물이 없어. 좋은 거다 이것도. 맞으면 자동으로 공포탄 나가는 아이템이죠. 저처럼 공포탄 아끼다가 똥되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아이템이죠. 아, 근데 이거는 축복 적용 안 되지? 마인커터는, 아이고. 아, 너무 무섭다, 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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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메가핸드.
공포탄이 날아간다는 단점. 그래도 어차피 날아갈 목숨 하나 아끼는 거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것도 피하는 건 되게 어렵더라. 말하자마자 저거 피하는 거 어려워요. 공포탄 사기 약간 돈 아깝지 않나요? 아 근데 지금 공포탄 사면은 하트 싸게 사는 효과. 아, 먹개미한테 줄 총이 없을 정도로 아이템이 잘 나왔어. 네, 마인커터 정도 주면 되려나? 저거 축복 효과 안 받아서 마인커터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마인커터 이외에 줄 게 없네요. 메가핸드 스노볼러 요거는 들고 가고. 이게 그 슬라임 상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물컹왕특 커요. 잠깐만. 꼭 개꿀이고요. 커요운 슬라임 까불고 있어. 살고 싶으면 내 주위를 10바퀴 돌면서 나는 빡빡이다 10번 외쳐. 독 티셔츠 이것도 나름 괜찮은 건데. 나빴다니요. 쟤도 절 죽이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풀메탈 재킷 있으니까 이거 아끼기 편한 거네. 아, 근데 2.5층 가야 돼. 저기 별로던데. 2.5층은 별로인 것 같아요. 왜가? 올드 킹인가? 걔가 드럽게 튼튼해서 패턴도 드럽고. 아니 저걸 왜 맞아요? 야 정신 차려. 아니 저걸 왜 맞아? 내 공포탄. 어? 리필. 감사해요. 으아 초보 학살자다. 뉴비 학살자. 뉴비는 쟤한테 고통받지. 아니 상점 다 배짱짱 사는데요? 아니
총이랑 아이템 하나도 안 팔고 하트도 반쪽알이만 팔고 총 한 방 갈기자고요. 로그라이크 3점 조인트 보스보다 센. 톰슨 서브머신건 그런거 고 메가인데 메가인드 넘나 좋은 것. 메가인드를 먹어서 그런가 재밌네. 메가인드에는 블러디가 안 터지나? 아니면 블러디보다 약한 총에만 블러디가 터지나? 이럴 거면은 연사하는 것도 괜찮겠다. 블러디 띄우려면은 윈터프리님 반갑습니다. 보스전을 메가엔드로 하고 필드전에서는 이런 거 쓰자. 아이 탄 터진 그 점이야 안 맞아. 어? 아 왜 이렇게 잘 뜨지 뭐가? 기분이 좋네. 접대 총굴. 열쇠도 하나도 안 모자라고. 아니, 야! 상자 그렇게 여는 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터지네. 상남자식 상자 열기. 이걸 블러디 구밀이가? 어어어어 피놀뱀이다. 10원 10원 모자라다. 10원 들고 올게요 님. 기다려요. 나 10원 보러 온다. 갈 필요 없잖아 2.5층. 10원 보러 온다. 기다려라. 아모콘다 책 어려움. 2층 최고 존엄 아모콘다. 야 먹지마! 잘 먹네. 아이고 풀메탈. 네, 먹방이요? 먹방이네. 예,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올빼미 탄 막아주고 지가 공포탄을 써요. 폭발건
이거 좋은 총인가? 이거 말고. 때때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힙니다. 똥총이에요. 때때로 엄청난 데미지가 저거구나. 운빨밖에. 올빼미 주세요. 비밀방 찾아야 되지 않나? 대단한 반자동총이군요. 저거 체력 아깝다. 비밀방 못 찾았는데 조금만 더 돌아볼까요? 돈 남으면 열쇠라도 좀 사갈 텐데. 예, 기상점에서 총 쏘면은 주인장이 화내요. 경고하는데도 자꾸 쏘면은 어휴. 자꾸 쏘면은 상점 주인도 총 들고 쏴요. 그리고 문 닫아요. 2.5층 고민되네요. 갈까? 록버스터인데? 딴딴따란딴. 가보자. 2.5층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상점이요. 평화롭게 그럽시다. 2.5층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이거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올빼미가 막아줬습니다. 커였고 강한 올빼미. 공포탄까지 써줘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다 빗나가는 거 봐. 에임 상태가. 스노볼러를 써야 블러디 구메리가 나가. 아니 얼어서 안 터지잖아. 터져요. 총알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오늘따라 운이 좋네요. 원래 이렇게 운 좋은 게임이 아닌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와, 열쇠도 나왔어.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왜 이렇게 운 좋죠? 유령 탄환이다. 근데 블러디 구멜이는 원래 관통이잖아. 필요 없겠다.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 스노볼러가 좋긴 한데 이거 집탄이 너무 구리다.
멀리서도 잘 맞는 총이 좋아. 9mm가 열심히 딜하고 있습니다. 8발밖에 없어. 다 쏘고 버릴까? 홈스는 서브머신가? 진짜 집탄 극혐이네요. 안 맞어! 그냥 블러디 셔틀이나 라고. 수직 손잡이. 그냥 메가핸드 나 쓰는 게 난리야. 와와와와, 아 맞았네. 이런 유도 총탄도 다른 총탄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아니 쓰레기잖아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쓰레기야 이거. 이번에는 상자를 기본총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블러디 고민이 나가지. 기본총으로 때린 거는 상관이 없네. 진짜 안전하게 쫄보처럼 열려면은 9mm를 버리고 써야 돼. 근데 9mm 한 발 나간다고 저게 터지는 건 아니니까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아까가 엄청나게 재수가 없었던 거지. 마인커터 버리고 저거 뭐냐 독티샤스. 근데 독티샤스도 독티샤스도 되게 좋은 총인데. 돌연변이 과 잠깐만 뭐하냐. 한 번은 올빼미가 막아줬고 한 번은 맞았습니다. 와 살려주쇼. 으아 피했다. 왜 이렇게 9mm가 안 터지죠? 기왕 좋은 메가핸드 먹어놓고 이러는 거 너무 손해인가? 그냥 메가핸드나 쓸까? 좋은 총 놔두고. 아니 이거 필요 없잖아. 아이범. 아니 뭐야, 큰 그림입니다.
덜렁덜렁. 몇 가지 진실을 알고 있지. 내 질문에 신중히 답하시오. 화약의 재료는 무엇이오? 황, 목탄, 질산칼륨, 노잼. 그렇소, 그렇겠지. 진실한 영웅이여, 보상을 받으시오. 뭐요? 어쩌라고요? 건나이트 건틀렛, 바이오닉 렉. 요거는 엑조디아고요. 요거는 이동 속도 걸로 간답니다. 얘가 패턴도 드럽고 체력도 드럽게 많아서 2.5층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난 메가 핸드가 있지. 갓데미도 있다. 아, 님. 저 좀 치워봐. 우와, 이 뭐야. 얘 패턴도 모르겠다. 볼빼미님. 아! 그지? 같은. 아니! 잠깐만. 진정해, 집중해. 많다. 우라늄 탄환 누적. 공포탄 사용 시 중독을 흘러옵니다. 와, 부적. 유령 탄환 하나 사갈까요? 아, 메가핸드로 필드 전하자. 유령 탄환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아이템이 아니야. 종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쓰레기템이지만 저게 이제 유독 관련 아이템이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떡상하는데. 아, 이제 3층이야? 참 총굴 알차게 돌고 있다. 암도님 반갑습니다. 아까 비밀방이 열린 거? 그거 노잼방 아니었나요? 일반방 메가핸드로 돌자. 메가핸드가 괜히 킹간 무기인게 아니라 장탄수도 진짜 널널해. 터더 건전은 보통 1시간 전으로 걸립니다. 하지만 김나성님이라면 30분도 안 걸리지. 10분? 20분? 극임루? 저거는 조금 놔두자. 게임 이름 저거 맞습니다.
이거 어폐블도 없는데. 어 뭐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꺼져 꺼져 야마 눈 뜨고 코베였네. 저거 아이템 같은 거 나온 거 모아두지 말라고. 필드에 있으면은 제가 훔쳐가요.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암호 훔쳐갔어요. 암호 암호. 야 열쇠다 열쇠 열쇠. 야 열쇠 도적. 야 나이스. 역시 메가핸드. 킹짱 갓핸드. 메가핸드 너무 좋아. 아니 상점 주인 아저씨 작물 거래하는 사람이었어? 갑옷도 체력이고 풀메탈 재킷 때문에 맞을 때 공포탄이 대신 소비돼요. 체력 대신에. 별모양 인형 저거 살래. 기다려라 돈 가져온다. 아니면 그냥 사지 말까? 아직 파밍할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와와와 보글보글. 메가핸드 정말 좋다. 이게 어째서 6급인 것이죠? 이 총 너무 좋은데. 섭대총굴. 이거 뭐더라? 원래 자주 안 해요. 오랜만에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안 해요. 아, 맞다. 딜 넣으면 충전되는 거지? 아니, 이거 자신 없다. 자신 없는데. 아, 하자! 아, 당연히 해야죠. 그걸 말이라고? 아니! 봐보세요. 이것도 관통하네. 유령탄환이 있어서. 근데 두 개 다 맞출 순 없잖아. 이렇게 쏘면 둘 다 맞출 수 있나? 유령 탄환 뜻밖의 떡상. 아니, 아깝다. 삐링. 블릿보어, 정신 먹개비. 뭔 템이죠? 이 총에서 발사되는 폭발성 드릴은 폭발 전에 적을 기절시킵니다. 뭐 A급이니까 여전히 어련히 일세겠죠?
어련히 쓰네요. 그러게요. 유령 탄원인데 다 박히네. 택배기사님 반갑습니다. 리사라는 게임 안 해봤네요. 레이저를 쓰고 메가핸드로 바꾸면 되지. 이거 좀 바꿀까? 총 좀 어떻게 버리더라? 충동구매. 충동적으로 도네어실? 캐논 발로그. 아, 이걸 봤네. 한 발을 못 맞춰? 야, 똑바로 안 때려? 올빼미의 저거 독성 공포탄 발동된다. 개꿀. 나이스. 아까 보스가 피통이 되게 많네요. 약간 외전격 보스인데 화염 저항해봤는지 불타지 않아요. 아, 그래도 풀메탈 덕분에 저거 높이격 많이 해서 체력 좀 잘 땡기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먹개비 서브 머신건. 화염. 쓰레기 총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총이 있으면은 다 해결이 돼. 네모네모 빔. 당신은 네모네모 빔을 맞았습니다. 상점 비밀방. 제가 아니랬습니다. 야, 야, 결투 레이저에 9mm 나가면 어떡해. 야, 9mm 이거 트롤이네. 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우와. 우와. 아, 빔은 이거 안 되나? 상체 치료효과 상승 필요 없네요. 내 체력은 안전하다고. 탄원 앞뒤로 나가는 게 페이트였나? 백업용 총.
이거 좋긴 한데 한 마리한테 두 발 맞으니까 별로다. 드릴 쓰고 액티브 해볼까요? 안 터지네요. 어차피 보스는 기절도 안 걸리잖아. 이거 다 쓰고 가자. 이게 그냥 주는 거죠, 얘는. 공짜로 보스 가기 전에 먹읍시다. 필드 전에는 맞아도 상관없잖아. 근데 보스 전은 높이 격해야 보상 주니까. 근데 풀메탈 있어서. 아니 왜 한방이야. 으아 미믹 체크 할랬는데 한 방에 죽었잖아. 그냥 쳐다봐야겠다. 라크리모사님 반갑습니다. 상남자식. 먹개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보팔건 필요도 없는데 줘버릴까? 딱히 줄 거 없네요. 지도. 상자 학살자. 상자 여포. 좀비다 좀비. 효율 너무 안 좋은데? 와우, 블러디 9mm 쭈루룩 나가는 거 너무 좋다. 꼭 총으로 안 쏴도 확인되죠. 아야, 아야야야야. 숨 쉬는 걸로 찾을 수 있지. 쏘지 말자. 오해야 공포탄. 공포탄 4개라서 복세 찾으면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헬릭스? 이거 둘 다 맞추면은 생각보다는 센 무기인데 그냥 생각보다 센 것뿐입니다. 샘릭스. 아, 리얼 생각보다 센. 써볼까? 아 희놀뱀이 활용하려다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와. 아니 그걸 맞아? 야 어차피 화염 면역이라서 불에서 굴러도 되는데. 보탄 한 개밖에 없어 지키면. 휴. 샘빼미. 아 그러고 보니 쿼드 레이저를 안 썼네. 고대 영웅의 반다나. 탄약 적재량을 대폭 늘려줍니다. 네 배야? 네 배? 에 난이도 꽤 어려운 게임입니다. 현윤이님 반갑습니다. 에 뭐야 원래 이런 아이템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네 배나 올려준다고? 유리 축복 안 받았네요. 먹고 갑시다. 그리고 공포탄이 한 개 있는데 비밀방이 어디 있을려나? 야스. 여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긴가? 화남. 아, 보살건 쿨리스 영향받아요? 근데 사거리가 저렇게 짧으면은 어떻게 써? 지금 제 캐릭터는 전혀 쿨하지 않아서. 가자 다음방. 없네 없어. 이제 탄약 하나만 나오면은 메가핸드 800발이야 개꿀. 메가핸드가 캐리한다. 아니 이걸 갓뱀이가? 깜짝이야. 와니 당했다. 보은석은 안전합니다. 풀메탈 진짜 열심히라고 했네요. 접대총구. 이거 템이 잘 나와서 그래요. 원래 로그라이크는 분발 중단 게임이라서. 특히 메가핸드가 진짜 빨리 나왔어. 아이작 딥다우렸는데요. 스노볼러 은퇴하고 아무거나 그냥 넣자 이거. 탄환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새로 총 얻으면. 아니! 대리인접 800발!
언제 다 쓰냐 저거. 아이작은 아이템 파밍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게린저는 기본 총보다 안 좋아요. 장난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아이작이 건전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아이작은 아이템 파밍을 잘해야 된다 하던데. 여기서 쓰는 게 나을까? 그냥 바로 보스 가보죠. 풀메탈 재킷 있잖아. 아니, 팔로 감사합니다. 이걸 맞네. 아니랬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을 못 봤어. 기다려봐요. 요거 좀 잡고. 드디어 메가핸드 800발 썼다. 핵마님? 반갑습니다. 물라이트 보고 오셨군요. 편안.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필요 없는 거 나왔네. 비밀방 앞에 표시해주는 건데 그 표시가 너무 안 보여요. 저 아이템 잘못 만들었어. 저 아이템 있어도 활용 못함, 안 보여서. 벽에 표시를 해주는데, 안 보여요. 진짜 자세히 봐야 보여. 예, 리치 잡은 적 있습니다. 실력은 부족하고 아이템발로. 맞을 뻔. 아 뭐야 맞았어? 아 나. 뒷걸음질 치다가 맞았네. 이 정도면은 메가 핸드로 클리어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솔직히 체력만 많으면 맞힐 해도 돼. 메가핸드 800발이라서 총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얘는 공포탄 안 파나? 반사식 총탄, 난사, 난사특 필요 없음. 이거 살 거 없네. 이번 판 너무 접대받아서. 여기 아니지. 쟤는 공포탄을 안 파네요. 아우, 드래곤 오랜만에 잡네. 이거 올빼미만 잘 활용하면은 될 것 같은데. 유지님, 관로 감사합니다. 드래곤이 막 그렇게 대단한 애는 아니긴 해서. 벌써 피격이야. 잠깐만. 아니, 님! 장난해. 야, 올빼마 막아. 얘보다는 그리스트가 어렵지. 아니, 잠깐만요! 답 없네. 왜 안 맞지? 메가핸드 쓰지 말까? 아이비신 페린저. 네모네모빈. 아니, 이걸 또 맞아. 아, 잠깐만, 똑바로 해, 잠깐만. 아, 똑바로 합시다. 장난치지 말고. 이거 올빼미로 안되나? 갓빼미 안되나? 안되나? 맞나? 아이고, 맞았다! 올빼마! 믿었는데. 와, 크리티컬 뜨니까 세다. 올빼미가 일을 안 하네. 뚝배기 깰 수 있습니다. 왜 안 깨지지? 깨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맞았어. 상점에서 탄 사갈까? 돌연변이 2000발? 보팔건 1000발? 블릿보어 300발?
메가핸드는 어차피 저거 게임 끝날 때까지 다 못 쓰고 보팔건? 잼잼건? 반사식 총탄 이거 통통 튀는 거죠. 나사도 사 아야 몰라 도 쓸데없어 이제. 잼사 난사특 재밌음. 제8건 제4. 아니 근데 못 깰 것 같아. 아 잠깐만 나만 불안한가? 못 깰 것 같아. 최대한 열심히 합시다. 아 이렇게 하면 깰 수 있나? 이걸 보고 있으니까 깰 거라는 자신감이 드는데? 300건이나 있어. 야 이거면 깬다. 야 깼다 깼다. 클리어 각이다. 이건 깼다. 오토인데 이거? 자동사냥이요. 이게 게임이지. 기절 걸고 9mm가 급비라고. 근데 300발이나 있어서 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다 쓰고 나중에 온다. 아 그래도 300발인데 300발이 괜히 300발이겠어. 아 안돼. 한 대만 맞아도 되는 걸 두 대 맞네. 네, 귀갱이 좀 심하네요. 총소리 잠시만 낮출까? 이거 솔직히 귀갱 너무 심한. 조금만 더. 편안. 이것이 자동사냥이다. 아유 저거 스크럽 저거 스크럽 맞나? 저거 이름 뭐지? 꼬물꼬물거리는 거 쟤 너무 싫어요. 와 님. 골뱀이도 탄을 열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엔터 더 건전 희망편. 유도 스턴 다연발 그것도 300발. 꼼지락거리는 탄 쏘는 애들 다 죽여야 돼.
리치한테는 58건 써야 되나? 뭐 써야 되지? 네모네모빈 이게 그 정의 구현이구만.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네, 보팔건 이거 근접무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많이 쏘네. 잠깐만. 아 근접은 내가 못 피하는데. 먼 거리에요? 아 잘못 눌렀다. 공포탄 쓸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잠깐만 뒤로 피해야 되지? 집중합시다. 공포탄 났었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 이게 크리가 떠야 정상적인 딜이 나오는구나. 잼릴 쓰시죠. 피해도 잡혀 들어간 DLC는 아니고 이게 본편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면은 리치가 나옵니다. 던전 곳곳에 떡밥이 뿌려져 있습니다. 야 올 때만 막어. 이 맛에 올빼미 있습니다. 아, 용보다 어려워요. 용 다음에 나오는 애예요. 대머리 목은 폭파? 아니, 쟤는 목은도 없어요. 아, 잠깐만. 집중하자. 예. 이 성질을 할 시간도 주는 이 갓겜. 쏠까 말까? 쏘지 말까? 쏠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머리에 십자 표시도 있잖아. 조준하기 쉬우라고. 핵바 3805님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저거 딴 데 쏘면은 안 끝날걸요? 템이 너무 잘 나와서 접대받았습니다. 던전 오랜만에 하니까 던전에서 접대해주는구나. 모근의 총알 한방. 저기다가 털 꽂으면 되겠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이 찬란한 아이템 목록. 뭐야, 왜 총탄 주인이 한 개 피지? 벽치광이에서 맞았구나.